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점집 매화당, 대구 점집 천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현보살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돼지띠에 관해서 올해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돼지띠들이 작년까지는 본인 해였죠. 근데 올해는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경자년이 되고 운대가 상승 곡선이 아니라 조금씩 하락하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대소사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모든 악재가 겹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악재라 해갖고 그게 금전상의 악재인지 건강상의 악재인지 내 신변상의 악재가 되는지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돼지띠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크게 지금 뭐 사고 수가 나요. 뭐 낙매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고 수다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한번 접해보는 시기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버리라 하는 수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이제 환경이나 재반 조건들을 조금 버리시라 하는 그런 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요 자리에 계셨다 하면 그 다음은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창조적인 거 여러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재반 조건은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운은 제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모든 일이 본인들 탓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그게 빠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가 내 탓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 남 탓해봤자 그걸 남들이 해결을 안 해줘요. 속속들이 남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올해 수에는 그거를 조금 벗어나시면 어떨까 해요. 서로 의논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속에 있는 말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더 편하시죠. 전부 다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분들보다는 모르는 이들에게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 물론 일이겠지만 제3자한테 그거를 그냥 의논하듯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을 한 번씩 해보시면 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돼지띠들이 본인들이 너무 많은 걸 얻으려 하시면 안 돼. 그냥 있는 걸 안 잃겠다. 그냥 지키겠다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수라고 봐요. 너무 성급하게도 가시지 마시고요. 있는 자리에서 내 것 지키겠다 하세요. 그냥 내 것 지키겠다 하시면 그나마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2020년도에 돼지띠들은 운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